this right, this right. And I know there's no change in your mind. 오늘은 어제는 멜론 어즈 시상식이 있었던 날인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도 큰 상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멤버들도 너무 기뻐하고 몇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지금 아까 일이라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정리도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아니라 진짜 말 정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스포를 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요 10시 51분이고요 내 동생들 듬직한 나의 동생들 와야지 맹크인데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도 화이팅 하시고 오비 형도 화이팅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시상식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앞에 앉아 계시는 셀럽들이 달라요. 약간 영화보러 여기가 바로 마지막 촬영 장소. 여기는 여러분들 아트의 마지막 촬영 장소. 형! 걸어 내려왔는데? 예! 이번에 저희가 수록곡과 저희 이제 타이틀 나트데이와 봄날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데 이번에도 되게 열심히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또 계속 활동하고 여러분과 재밌게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한 것 같아서 몹시 뿌듯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있던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봐 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듀! 여러분 저희 하트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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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은 이제 2016년은 그냥 알려졌다면 2017년은 뭔가 이제 방탄소년단 이름으로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2016년 항상 말하지만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신없이 이렇게 1년을 또 보냈네요. 항상 이게 이제 이렇게 바빴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좀 개인적인 개발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할 보세요. 좀 한국은 좀 이런 시간이긴 한데 좀 많이 이런 시간이지. 조명을 끄는 게 아니야.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짠. 뭐가 나은지 전혀 모르겠어. 댓글이 안녕하세요. 하고 있었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최근에 좀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엄청 복잡했어요. 마음도 그렇고 앞으로 할 콘서트도 그렇고 되게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